나무 주연상 네. 받았잖아요, 그걸로. 그렇죠. 감사하게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. 오, 네. 나무 주연. 네, 네. 그러니까 약간 뮤지컬계에서는 아, 이 미스터구나. 우리만 잘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뮤지컬 쪽에서는 대단한 나무 주연상 대단. 하지만 손에 꼽히는 무대죠. 아, 네.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. 아, 나무 주연상 수상소 한번 울고.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그 지금 나라 분위기가 조금 감기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시상식이 없어졌어요. 아~ 그래가지고 시상식을 못 올라갔어요. 상을 받았는데. 상을 받았는데. 시상 소감을 제대로 못했구나. 아무도 몰랐구나. 아~ 그래가지고 일생 일대 한 번인 나무 주연상인데 그 TV 소개 나는데 오늘 한번 이 물병을 잡고 소감 수상 소감을 한번 하시죠. 예. 아 지금 막 받았어요? 하! 감사합니다. 한 번도 태어나서 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롤라라는 역할을 상에 받게 됐습니다. 다음번엔 모래시계 이 정도로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기획적이다. 야, 여기 감동 코드인데도 왜 이렇게 홍보 쪽을 갔어요? 자, 강훈숙 씨는 본인 땀 때문에 주변 배우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편. 땀이 그 네. 우리 연예계에 많이 흘린 분이 이제 조영기 씨. 네. 저. 뭐 김종이에요. 근데 어느 정도 급이에요? 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흘리냐면 이제 데스노트라는 작품 때 류크라는 역할을 했어요. 얼굴에 흰칠을 하고 막 하는 역할이에요. 막. 근데 그 역할 할 때 흰색 칠을 하잖아요. 다 바뀌었죠. 근데 1막 한 4, 5장 되면 이게 벗겨져 있어요. 땀 때문에? 땀 때문에. 그 정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 있는 씬이 있는데 여기로 땀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냥 퇴장했어요. 근데 앙상블 하던 친구가 미끄러졌어?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친 거예요. 아이고, 야 땀에 미끄러져서? 근데 오늘 안 흘리네? 근데 오늘 제가 신기하게 지금 휴지도 있고 오늘 사실 샵에서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요. 많이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안 흘려서 그러니까. 놀랐어요. 라스 체질이네. 아이고 좋네요. 아니 그러면 그 이렇게 하얀 분장을 했는데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벗겨지는데 이제 그 무대가 이제 돌출 무대로 돼가지고 객석 앞까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목을 꺾으면서 하는 연기를 하는데 이 땀이 객석으로 튀어요.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다가 피하겠다. 이렇게 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막 표정들이 변화가 돼서 좀 약간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좀 미안하긴 해요. 객석분들한테 땀이 막 흰 색깔 분칠 색깔 섞이면 약간 밀가루 공구이 같은 느낌 아니야. 선배님도 보니까 그 아드님이랑 저번에 매운 거 먹을 때 땀 엄청 흘리시죠. 아, 쏟아져요. 제가 한 그거 한 두 배 흘려요. 매운 거 먹을 때 정말 많이 흘려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? 아 진짜. 아귀찜. 아 그거 그냥 끝장이야. 이만큼이야 그냥. 근데 못 먹는 게 아니야. 맛있게 먹는데 땀을 흘리는 거지. 아, 일단 맛도 없어.